불러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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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너 뭐라고 했어 오빠 면에서 다른 건 됐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거면 됐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너 봐 사랑해 오빠 듣기 좋아 오늘 밤엔 너만 안아줄게 더 봐 돌아서기엔 고급분 오빠 나나나 김좋아 나나나나 소리 질러 이름이 뭐예요 저 그대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게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이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너 뭐라고 했어 오빠 면에서 다른 건 됐어 너 뭐라고 했어 오빠라 했어 그거면 됐어 날 불러봐 오빠 멀리 보자 너 봐 사랑해 오빠 듣기 좋아 오늘 밤엔 너만 안아줄게 더 봐 돌아서기엔 고급분 오빠 나나나 김좋아 나나나나 소리 질러 이제는 따사롭게 안아주는 남자 커피 한 잔을 화끈하게 사다 주는 남자 더 이상은 니들이 아닌 남자 내 당장 불러 오빠 오빠 이름이 뭐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고정하세요. 예, 고정하세요. 야, 열정. 와, 에너지 엄청나죠? 아이고, 죽겠구만. 우리 이루 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민우 씨가 다섯 살에 데뷔한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다섯 살이죠. 지금이 나이가? 지금 제가 19살입니다. 와, 진짜 세월이. 아니 우리 나이 먹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 민우 씨 큰 거 보니까 되게 약간 마음속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 행복한 마음도 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 성장한 우리 민우 씨가 이 자리에 꼭 모셔야 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행무진하고 있는 11살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성거인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민호야 민호야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가 좀 작대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호야 민호야 일로 와 안녕하세요 감성거인 황민호입니다 우리 민호가 지금 몇 살? 11살입니다. 11살입니다. 형이랑 같이 무대에 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형이랑 같이 쓰니까 뭔가 든든하고 긴장이 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 요즘에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민호가 인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민우 형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둘 다 인기가 좋죠. 너무 똑똑한 우리 친구고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고흥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의 기분? 오늘 고흥에 오니까 기분이 흐불나게 좋구만요. 그러면은 우리도 민호의 무대를 이제 남겨두고 우리 민우 씨와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동생에게 네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동생에게. 그래 오늘 아주 신나게 놀아보려. 알겠지? 여러분 민호 이쁘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뜨거운 박수로 황민호 씨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감성가의 황민호입니다! 오늘 고흥 유자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유자인가요? 와, 유자가 진짜 예쁘네요.
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어휴, 맛있겠네. 네? 따주시라고요? 진짜 따요? 따도 진짜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요? 아니, 안 된대요. 아니, 아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된다고요? 네. 아, 네. 아니, 이거 따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이쪽 주머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기 위해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배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진또배기 하면 여러분들이 진또배기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또배기. 아, 목소리가 2%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2%만 올려볼게요. 하나, 둘, 진또배기. 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랑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요? 그럼 음악 주세요.
여보게 세월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고향 분들 만나 뵈서 저도 기분이 허벌나게 좋습니다. 오늘 밤엔 자네와 할 일이 너무 많다네. 여보게 세월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밤엔 자네와 술 한잔 생각나는데. 여보게 세월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린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네. 바람에 치는 꽃잎을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너들을 간 우리 청춘은 한번 가면 어지럽겠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면 이 한몸 미었다 가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청령청령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내란 말일세. 오늘 기분 좋으세요? 자, 기분 좋은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좋다! 바람에 치는 꽃잎을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너들을 간 우리 청춘은 한번 가면 어지럽겠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도 또 밤은 오질 않던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청령청령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내란 말일세. 바로 세월 차내란 말일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한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멀어져가는 그대 뒷모습만 남아 스쳐가는 추억에 한참 멍한 눈으로 보다 뚝 떨어지는 눈물에 가슴이 아려오네요. 그대가
내 가슴이 식어 가닥뚝 떨어지는 눈물에 한없이 아려오네요. 싸늘한 찬바람이 불어와 내 맘을 모두 가져가나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대가 너무나 미워. 겨울도 흘러 흘러가는 내 맘이 그대 가는 길에 걸까요. 아직은 와줄 수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대가 너무나 미워. 여울도 흘러 흘러가는 내 마음이 그대 가는 길에 걸까요. 아직은 와줄 수가
나도 따라 울었네 가고 팔았네 구흥구 보고 팔아오 한국했는데 벌써 꽃다발 올라온다. 네, 좀 이따 가지고 좀 챙겨줄게요. 네. 일단 옆에 놔두시고. 자, 양지훈 씨 함께합니다. 양지훈 씨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고흥 유자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트로 프린스 양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함성 질러주는 이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야, 그래 우리가 노래 많이 들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질문 드리고 저는 다음 노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유자니까 네. 고흥유자로 사행시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가능하나요? 바로 가나요? 네. 갑니다. 아, 여러분 제가 대본을 안 읽고 와가지고 지금 당황스럽긴 한데 예, 고흥유자예요. 네. 고흥유자. 자 고. 같이 한번 운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고. 고흥. 어 좋아. 하나 둘 셋 흥. 흥 많은 동네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흥 많은 동네고. 좋아. 자 갑니다. 유 유명하고. 야 이제 다시 중요한데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 차. 뭐라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자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예. 좋아. 됐어. 성공했어. 됐어. 성공했어. 예. 자, 고흥유자 여러분들께서 예, 사실 함께하는 이 시간 고흥유자라는 네 글자로 기억해 주십사라고 해서 네네. 우리 조시원 씨에게도 무리한 부탁을 드려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양지원 씨 이어지는 곡 어떤 무대가 또 이어집니까? 제가 오늘 이 고흥유자 축제에 정말 제가 처음 왔는데 아, 이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처음 불러봅니다. 네, 이미자 선생님의 타인이라는 곡 아이고.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양지원 씨의 무대 이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레쉬를 딱 켜셔서 네,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실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잘 봤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 더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난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의 혼자 그렇게도 빨리 끝난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안았어야 좋았을 것을. 짐승 굳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짐승 굳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양지훈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그 보통 그 TV보다 실물이 더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들 해주시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자, 지금 양지훈이 봐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박수와 함성!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에 힘입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자, 왼쪽 안녕하세요. 중간 안녕하세요. 좌로 박수. 좌! 좌! 무엇을 찾아왔나 원앙의 인생아.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저렇게 살아가도 결국엔 인생인 것을. 아끼고 사랑하면 한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웨이브 한번 주겠습니다. 아가가가 아가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가야 할까 원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이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보는 꽃 한옥이면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강아씨! 아가가가 아가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면 지지고 볶는 것이 정답일까.
다 풀어지니 인생에 적당은 없어 인생에 적당은 없어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하면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이 꽃이 될래요 어디서 못하다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하면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관객분들이 얼마나 모여 계신지 봤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또 질서정연하고 끝까지 흥이 넘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마지막 가수여서 그냥 여러분들 놀고 싶으신 대로 그냥 다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댄스곡들 부를게요. 제 노래 중에 옆집 누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놀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에 맞춰서 박수 박수 함성 한번 준비하세요. 함성 음악 소리 좀 올려주세요. 옆집 누나랍니다. 얼굴도 망치도 작은 울적하다면 와요 집에 놀러와요 라면 끓여줄게요
고민 있다면 와요. 소주 한잔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Oh, oh,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Oh, oh, 날 보러 와요. 내가 생각날 땐 언제든 앞집 누나를 옵니다. 얼굴도 망치도 착한 알고 보면 돈도 많고 귀여운 여자랍니다. 어디 아프면 와요. 사는 약속 내가 호해줄게요. 외로울 때면 와요. 아무 때나 좋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Oh, oh, 날 보러 와요. 보고 싶을 때. Oh, oh, 날 보러 와요. 누나가 생각날 땐 언제든 아침 누나랍니다. 얼굴도 당신 향한 내 마음 나에게 와요. 오늘 밤에 와요. 내가 알아줄게요. 처음 다시 한번 하자. Come on.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지역 행사에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진짜 고흥을 좋아해서 고흥에다 집 짓고 살고 싶을 만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가끔가다 와서 놀기도 하고 와서 낚시도 하고 가고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즐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짠짜라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여기 서서 할게요. 자, 여러분, 아직도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짠짜라 같이 놀아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자,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박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나 큰 약속이 되셨나요. 날 갖고 참는 참나요. 사랑이 그렇던가요. 이미 저리로 왔다 여기 저리로 갔다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내가요 안녕 몇 살아. 자, 여러분 박수를 임창해. 아하자 야사. 내가요 안녕 몇 살아. 깜빡깜빡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 약속 시간 지나갔어도 내님은 오질 않네요. 날 갖고 찾는 찾나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 저리로 왔다 여리 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 하나 둘 셋 넷
함께